올마이티 TV. 그거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그 또 하나의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기운이라고 봐야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거를 풀지 않고 만약에 무속인이 되거나 이러한 신의 길을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은 신굿을 천번 만번 해도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 기운이 항상 방해를 하니까 기도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 살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잘 못되게 만드니까 그래 그거를 갖다 소멸시키려면은 하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12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어떤 양반은 용이나 뱀의 기운을 가진 양반들은 저희가 가물치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의 그 나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희가 이제 고양이로 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쥐는 이제 그 대학병원이나 잡기가 쥐는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쥐 같은 거는 대학병원 가서 백지를 사다가 이제 그 저희가 살을 풀어주고 또 어떤 양반은 약 한 60% 정도는 닭으로 이제 그 살을 풀게 되죠. 그러면은 살아있는 짐승을 본인이 직접 사가지고 와가지고 가슴에 안고서는 저희가 하늘에다가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과 오콩상제님 몇월 며칠생 이름 누구가 일신에 감겨있는 살을 소멸하십시오. 소멸해 주십시오. 365열과 6천 마디마디에 있는 나쁜 기운을 일체 소멸해 달라라면은 위에서 신이 내려오셔가지고서는 그거를 쫓아내면은 그 나쁜 기운이, 그 살이라는 나쁜 기운이 닭한테로 전이가 됩니다. 닭을 키우는 목적은 먹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지 관상용으로 키우는 것은 얼마 안 되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 세상에는 살을 안고 간 닭한테 죄를 지내줘가지고 인도 환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풀리면은 정상적으로 자기가 타고난 사주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그 www.명보전보살.kr을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자기네들이 살을 풀고 자기네들이 어떠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그 후기로 많이 올려놨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그 어떠한 그 그러니까는 변화가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저희는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은 누구든지 뭐 100%는 다 아니겠지만은 90% 이상 다 흡족해 가지고 전보고 나서는 속이 후련하다라고서 나가십니다. 그러고서는 또 쉽게 그 나쁜 기운을 소멸해 줄 수 있는 비방도 가르쳐 드리지만은 꼭 살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풀어 가지고서는 자기의 본 태어난 사주대로 살 수 있게끔 도와드리죠.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여지껏 그 후회하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열심히 더 수행하고 공부하고 기도해가지고 명보전 보살을 찾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한테로 전이가 됩니다. 전이가 됨으로써 닭은 바로 절명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 닭이 키우는 목적은 우리 그 인간 사람들이